제가 보니까 되게 추억에 빠진 아련한 그 느낌 있잖아. 언제 아. 이렇게 시간이 뭐야 6개월 지나서 인기 아니야. 6년 제가 우리한테는 되게 맞아. 우리한테는 이게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었어. 6개월 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숨어있는 맛집? 약간 요런 느낌의 음식점들을 찾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데가 너무 멀리 있어 다. 맞아요. 이게 원래 이런 정보 이런 정보는 여기밖에 없다. 호령밖에 없다. 이렇게 타겟팅하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차 타고 어디 가거나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해죠. 이게 공주 시에서만 목표를 잡고 이게 발전을 계속 하면은 아주 좋은 진짜 롱런할 수 있을 텐데 롱런할 수 있을 그 공주 세계 유산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공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 이거랑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쵸, 목적이 같은 공주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게 뭐 홍보는 아니지만 공주 홍보가 같이 되면서 공주에 놀러 가면 이런 것들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롱런 할 거면 반드시 저같이 이상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 계속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애정이 있어서 가능한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서로 고생하는 걸 서로 같이 알고 그거를 같이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팀워크라고도 생각하고 관계라는 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 한 명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의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편집만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지고 일이 점점 커져서 지금 뭐 거의 뭐. 조만간 나오시는 거 아니야? 편집도 막 되게 화려하게 뭐. 맞아 맞아. 저희가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도 저희는 부족한 모습이 굉장히 많겠지만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댓글로 주시지 않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지인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수용을 해가면서 바꿔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때와는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앞부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저희의 노력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는 거를 같이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